자, JKGP의 Alone in the Rift라는 공포 게임 오신 거 사랑합니다. 그 공포 게임은 뭐 이름 그대로 오큘러스 리프트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오큘러스 세계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군요. 한번 해봐야겠습니다만. 안경 벗고. 으쌰. 그 여러 번좀한 결과 초점은 이제 좀 많이 나아졌어요. 헤드셋 어떻게 돼 있냐? 아, 됐어. 좋아. 이제 헤드셋 또딱 끼고. 아직도 내 귀가 너무 불편해. 이어폰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나는 지금 앉아 있어. 앉아 있는데. How would you like to play? Sitting. 오, F가 플래시라이트고. 야, 씨. 내가 정면이 어딘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겠어. 슬렌더맨 같아. 와, 씨. 와, 야, 그래. 이래 게임하는 맛이 나지. 야, 내 엑스박스 컨트롤러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우와. 제 목표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딱, 이동하면서 저 전등을 따라야 될것 같은데, 뭐가 나오나 정말 기대가 되네요. 이봐, 전등. 잠깐, 나, 저 맵을 기억해야 되나? 야, 그냥 이것만 따라가도 돼. 그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장담하지. 아무 문제 없어. 아니요, 음악? 요즘 어떤 음악아? 내가 어디 걷고 있는 거야? 다음 전등 나와라 오바. 다음 전등이 보이질 않아. 안녕 나무. 다음 전등 어디 있는지 알려줄래? 오, 나 길을 완전히 잃었어. 해봐. 내가 진짜 맵을 외워야 된다고 하지 마. 에, 나 이거 길을 모르면 나 아무것도 아무 데나 못 가. 내가 이거 직접 천정지원을 찾아가겠어. 아니요? 돌? 요즘 어떠니 돌아? 니가 그가 아주 긴 돌이니? 여기서는 니가 저 산꼭대기에 갇히려고요. 아니요? 오, 니가 풀이구나. 아니 풀. 내가 보는 방향으로 따라가는구나. 아주 착하군. 아, 더럽게 안 보이네. 빛이다. 좋아. 아직 초점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밝고 어두움을 약간 구별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형체가 뭔지도 딱 구별할 수 있는 정도.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우 하는 게 정말 기대가 되는구만. 난 그런 게 마음에 들단 말이야. 나 자신한테도 그러는 게나 정말 마음에 들고 말이야. 응? 여러분, 저는 이거 PC로 플레이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앞으로 가 얼마나 고개를 쳐들어 이거 앞을 보겠다고 느끼는 거지? 내 앉아 있니? 뭐야 이거? 물이야? 물인가 보네. 내가 이거 설정을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안 맞아. 이게 물인지도 몰랐어. 안녕 전등.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전등 같다. 야,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졸로 가면 돼? 고마워. 내 산등 이게 돌도 잘 타올라. 마음에 들어. 나 이런 거 너무 잘해. 하하하. 봐봐, 저기 전등이 있어. 아니야, 집이었어. 오, 집이다. 집이야. 좋았어. 마음에 들어. 저기 가서 잠깐 숨좀 돌리는 거야. 아직 저기 소리 없이 수영했지만 괜찮을 거야. 안녕? 집주인이세요? 굉장히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네요. 저 아직 집 수리하는 방법 모르는데 제가 못질은 좀 하거든요. 도와드릴까요? 괜히 못질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똑똑똑. 어떻게 해야 노크가 되는 거지? 여기 문 앞에 있는데 손이 안 보이니까 노크가 안 돼. 왜 학학거리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겠지, 그렇지? 나 그런 거 싫어해. 너희들 잘 알겠지만. 아까 그 사람이 여기 서 있었어. 그럼 나도 집주인 행세를 해야겠어. 난 이제 집주인이야. 집주인 아까 이러고 있었는지 뒤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뒤만 보면 안될것 같아. 집안을 봐야겠어. 봐봐, 집안이 이렇게 허름해. 오, 깜짝이야. 오, 이봐. 잠깐만. 나 집주인 행세를 해야겠어. 난 집주인이야. 왜냐면 이제 집주인이 사라졌으니까 내가 집주인이야. 네덜란드의 옛날 법에 따르면은, 빈집에 어떤 사람이 24시간 동안 틀어박혀 있으면은 그 빈집이 내 거라고 했어. 난 그게 너무 좋단 말이야. 뭐, 물론 네덜란드 법이긴 해. 옛날 네덜란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도 하지. 야, 너왜 자꾸 움직여? 진심, 나는 여기 집주인이야. 아직 24시간이 안 되긴 했는데 너왜 자꾸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응?
나 뭐 놓친 거 있나? 나 놓친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내가 너무 안 무섭게 플레이하는 게 너무 문제인가? 게임! 내가 어떻게 하면 무섭게... 아!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어. 이봐! 주인공! 계속 패닉에 쌓이는 건 좋은데 너무 학학학 거리지 마.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생각할 것 같아. 내가 그런 걱정하는 거 보면 나도 그렇게 순수한 건 아닌 것 같아. 야, 근데 진짜 오큘러스 끼니까 정말 기분 좋다. 3D 너무 마음에 들어. 나 귀신인 척 하면 진짜 이런 반응이야. 아무 놀라지는 않아요? 어, 아니요? 오, 야, 우와. 잠깐만. 아, 이게 다야? 레알? 에이, 얼굴을 좀 더 제대로 보기 위해서 만지고 싶었는데, 사악해. 이건 정말 사악해. 알아들어?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오큘러스 리프트 DK2를 지원하는 게임들 중에서 제일 처음 지원하는 공포 게임이었어요. 잘했어. 나중에도 그렇게 재미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괜찮은 공포 게임 만들어주기 빌어요. 엔노고트라카마르라는 팀이 만들었군요. 정말 고마워요. 자, 그리고 이번에 해볼 또 다른 공포 게임은, 적어도 장르는 공포라고 돼 있었네요. 이번에 해볼 공포 게임은 더 뭐라고 좋은가? 윌 월? 이게 8만타 다 틀리게 되어있네요. 포럼, 그니까 오큘러스 VR 쉐어란 쉐어는 더 웰이라고 적혀있고, 그리고 8은 더 윌이라고 적혀있어요. 아, 이게 뭡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자, 그러면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셋 어디갔어? 헤드셋. 헤드폰이지, 헤드셋이지. 나도 정말 알 게 뭐야. 좋아. 이제 내가 뭘 하면 되니? 오, 내가 우물에 있어. 이게 다야? 내가 우물에 있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물에만 있어. 하늘 텅겼고 이상한 소리가 나. 뭐야 이거? 와우, 제기. 안녕. 요즘 어떠니? 응? 야야야야, 잠깐만, 정중하게 인사 좀 하자. 잠깐, 한 번 더 나와봐. 응? 아니, 쳐. 한 번 더 나와보렴. 이렇게 부탁하시니. 한 번만 더 나오지 않을래? 어, 아니요. 손 한 번 흔들자. 에헤이. 자꾸 그렇게 부끄럼 타면 안 돼. 다시 한번 나와봐. 손. 그거 아니야. 그냥 손 잡고, 그냥 살짝 위아래로 흔들면 되는 거야. 그게 뭐 어렵다고, 응? 어렵지 않잖아. 한 번 더 나와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너무, 얘가 너무 부끄러워해. 아, 그러지 마. 얼른. 오! 아, 얘가 너무 부끄러워해요. 안 돼, 야. 아. 오빠, 그렇게 손 흔드는 게 힘드니? 근데 이제 내가 왜 밑에 내려도. 오, 좋네. 안녕, 그래. 잘했어. 수고해. 대충 이런 게임이네요. 이게 왜 호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와우 하고 인사할 기회를 주네요. 잘 됐네. 자, 그리고 이번에 진행할 게임은 좀비즈 64라고 적혀있네요. 정확히 그게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름만 들어봐도 충분히 좀비 게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뜨는지 모르겠어요. 시작부터 알 수 없는 것들이 똑같은 자, 똑같은 포즈야. 동시다발적인 똑같은 포즈로 나를 반기고 있어. 근데 아무도 나를 제대로 보는 애들이 없구만. 규칙. 사운드 오프? 누가 이런 게임에 사운드 오프를 해? 규칙. 잘 안 보여. 키보드. 에로키? 미쳤어? 야, WASD로 해야 돼. 누가 화살표 키로 움직여? 오버헤드 뷰, 탭. 허드 토글, 스페이스. 메뉴 이스케이프. 리센터, 백스페이스. 아! 그래, 이제 좀 제대로 돼있네. 좋았어, 메인 메뉴. 맞다, 키보드 있지.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언제쯤 서로 개별적으로 행동할 거냐? 이게... 아, 칸 형식 이동이구나. 나 이런 거 약한데. 안녕, 나무?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뚫고 지나갈 수 있니? 저 멀리에 알 수 없는 게 보이는군요. 그리고 이 게임은 아니에요. 다른 게임에 비해서 좀 많이 흔들린다고 알려 했는데,
제가 머리가 계속 흔들리는 거였네요. 이게 이동하는 게 앞으로 이동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내 생각에 저기로 가야 될 것 같아. 제가 어떻게 간다고?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탭! 오! 이게 오버헤드뷰구나. 근데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야. 제가 제요. 졸라 보기 힘드네. 전 졸로 가야 돼요. 저기에 알 수 없는 조각상들 있고 저는 지금 그냥 둘러싸였어요. 그냥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그냥 귀신 같고. 자, 여기는요. 여기에 길이 뚫려 있었는데 우리 쭉 가서 그냥 이쪽으로 쭉 가면 될 거예요. 여기 탭. 위! 아, 내가 이해했어? 오! 아니 형! 야, 너 아까 내가 오클러스 리프트 제일 처음 하는 그거지, 어? 똑같이 생겼네. 아빠 똑같이 생겼어. 7월 말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꿍 까꿍 우 까꿍 까꿍 우 까꿍 우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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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빠빠빠우 스키! 안녕! 나의 알 수 없는 얼굴 파워로 너를 상대해 주겠다. 아니면은 내 오클러스 처음 찍었을 때 그 집중 파워로 입력하면 후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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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우. 어, 이거 턴제 게임이 아니요? 어. 아, 턴 아, 이거 턴제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동 제가 한 칸 이동하면은 얘도 똑같이 한 칸을 이동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호러 게임이 아니라 퍼즐 게임 같은데? 안녕? 아, 또 다 했어. 1탄만 해보고 나 이거 바로 끌 거야. 이거 어떻게든 깨보도록 하겠어. 안녕? 너 옆으로 따라올 수 있니? 어, 똑같이 옆으로 따라올 수 있네. 똑같이 옆으로 따라올 수 있네. 안녕? 야, 이것 봐. 난 절대 이런 거 안 무서워. 내가 이거에서 웃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지드키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내 앞에 있는 애는 나를 공격할지 모르겠지만, 얘 뒤에 있는 애는 얘를 공격하고 있어. 이렇게 멍청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나. 난 뒤로 갈 거야. 길 좀 비켜주지 않으련? 아, 나 이런 퍼즐 게임 진짜 못한다고.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는 거야. 일단 빠르게 이동하자. 빠르게 이동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만세. 역시 난 천재적이야. 한 칸 빰. 예. 어어. 이리 와. 나는 자꾸 얘 얼굴을 체크해야겠어. 야, 그거 진짜 험상궂게 생겼어. 우와, 진짜 험상궂게 생겼어. 내가 여자라는 것도 믿기지가 않는구만. 어차피 일단 깼으니까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게임도 아니고 뭐 특별한 퍼즐 게임도 아니네요.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오큘러스 리프트 호러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굉장히 많은 리스트 있어요. 닥텐드도 있고, 어펙티드도 있고, 어몽 인 더 슬립도 있고, 카페인도 있고, 그런 다양한 호러 게임들이 많아요. 근데 다 아직 DK1만 지원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녹화를 시도했는데 오큘러스는 뜨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오큘러스만 뜬다면 반대킴으로 노력을 해서 뜨긴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도 안 되네요. 그러면은 제 무섭지도 않은 공포게임을 제대로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라이크 버튼 누르시고요. 관심있으면 제 채널 구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오큘러스든 뭐든 일단 다른 비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